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얘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도 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 시작됐는데요. 정몽주 후보는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후보의 2년 문제를 오늘 건드리는 얘기를 했고요. 박원순 시장은 자신이 시작한 2년 반 정도의 서울시정을 한 번 더 4년에 걸쳐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하는 박원순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일문일답 내용의 일부를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결코 반개발주의자가 아닙니다. 경전철, 도시 철도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시민들의 천만 시민들의 발을 만들어드리는 교통 소외 지역의 일종의 교통 복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고 앞으로 간다면 저는 서울의 미래는 확보되는 것이다. 서울은 글로벌 도시로 정말 외국의 모든 도시가 부러워하는 배우러 오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나는 반개발주의자가 아니다. 그리고 방향보다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니 천천히 가더라도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 이렇게 출마 선언을 내놨는데 네. 박원순 시장의 평소 모습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새정치연합의 박원순 후보로서 2기 서울시장직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건데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강조하고 적극 부각시킨 것이 바로 네. 박원순표 서울시정은 청계천과 같은 어떤 업적을 내놓는 것이 아니다. 네. 행복한 도시 그리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예 성장의 크기만큼 행복의 크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오늘 말을 내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것이죠. 네. 창조적으로 살려가는 서울이어야 한다. 무분별한 파괴가 아니어야 한다. 정몽준 후보가 용산 개발 이런 개발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철저히 염두에 둔 말씀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나는 개발에 반대하는 반개발주의자가 아니다. 네. 그러나 그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행복과 같이 추진 병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 어제까지 시장이었고 이제 시장직을 내려놓고 후보입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된 거죠. 네. 대행 체제로 갔으니까 현직 시장은 아닌 건데요. 자, 이런 출사표를 던졌는데 하루 먼저 의원직을 던졌던 정몽준 후보는 오늘 박원순 시장의 이념적인 문제를 건드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네. 네, 세월호 참사 한 달째이자 스승의 날인데요. 그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중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오늘 중앙고를 찾아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학생들 만나서요. 좌편향 심한 분들에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 남로당 박헌영 아들이 있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 박 시장은 생각이 같아서 역사연구소를 하신 것 같다. 이 연구소가 좌편향 교과서의 본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역사연구소 1980년대 박원순 시장이 박원순 후보가 1986년인가요? 이때 네. 역사연구소장을 했는데요. 네. 바로 이 경력을 들어서 이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좀 부각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박원순 시장이 네. 동아일보 인터뷰 등에서 국가보안법은 존치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를 네. 예, 정몽준 후보가 아마 모르는지 아니면은 네. 알고도 좀 공격의 빌미를 잡고자 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박원순 시장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국가보안법 폐지론 이런 거 내가 많이 바뀌었다. 라고 강조를 해왔는데요. 이제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박원순 시장이 가졌던 이념적 지향점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네요. 어쨌건 최근에 좀 생각을 좀 바꾼 것 같죠? 네. 박원순 시장은. 네. 동국대 강정구 교수 같은 경우에는 6.25는 북침이다. 네. 이런 논란으로 네. 2006년에 기소 때 굉장히 그 논란을 크게 불렀는데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도 반박을 내놓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정몽준 후보의 아들과 부인 발언 파문 이후에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좀 꽤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박원순 후보가 현재의 지지율 격차를 유지하고 우세를 굳히려면 또 그리고 정몽준 후보가 이 전세를 역전시키려면 각각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서울은 바로 민심이 가장 빠르게 반영이 되는 민심의 투냥계입니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를 들여다보면 40대에서 그리고 여성층에서 새누리당의 이탈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몽준 후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40대와 그리고 네. 이 세월호 희생이 가장 컸던 단원고 학생들 같은 고교생을 둔 이 고교생 또래의 자녀를 둔 여성층을 네. 안심시키기 위한 어떤 공약 그리고 정책을 많이 내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무엇보다도 두 후보 모두 어떤 세월호 전국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칠 수 없을 때는 네. 실수를 안 하는 게 가장 큰 상책이라고 봅니다. 아하, 네. 그렇죠.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실수도 지금 전국에서 그리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굉장히 뼈아픈 실수로 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에 조심해야 된다는 주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념과 안전과 철학을 놓고 다퉜던 이 두 후보, 어제는 같은 곳을 갔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 뉴스탑텐 시간을 통해서 정몽준 후보의 진도행은 잠시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밤에 박원순 후보도 그곳을 찾았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어제 밤 조용하게 이곳을 찾았죠. 네, 홀로 찾았고요. 보시면 알다시피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 때 무릎을 꿇은 자세가 좀 어느 정치인도 저기 가서 무릎을 꿇고 들은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만큼 낮은 자세로 모든 거를 나에게 원망도 하고 또 당부도 해달라. 네. 네. 이런 것 같고요. 근데 저렇게 평가받으려면 가령 정몽준 후보의 참모,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 문재인 의원의 참모, 저 가셔서 그야말로 큰절하듯 그런 자세를 좀 들으십시오라는 건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런 아마 저런 태도가 박원순 시장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저건 건의로 될 일은 아니라고 보시는 네, 거죠? 무릎을 꿇고 위로를 했고요. 네. 또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처럼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이 가족들을 만나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자, 앞서 있었던 정몽준 후보의 모습입니다. 네. 자, 처음에 도착했던 상황 같군요. 네. 뒤에 수행원 몇몇이 있고요. 네. 어제 한 6시 반쯤에 네. 진도 팽목항을 찾았는데 이때 정몽준 후보가 한 게 그 의원직 사퇴 그리고 네. 공식 출마 선언. 그래서 진도를 찾아서 어떤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요. 또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어떤 다짐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보로 보입니다. 네. 자, 뭔가 심각하게 아들의 발언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그렇죠? 모습이 지금 역력합니다. 네. 그리고 정몽준 후보의 진도 방문 후 2시간여쯤 지나서 박원순 서울 새정치연합 후보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날 진도를 찾은 두 후보의 두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 6월 4일 치러진 그 순간까지 뜨거울 것 같은데 저희 뉴스탑10도 추적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